이제 4장을 보시면 4장 굉장히 좋은 장인데요. 자 절사러시니 공자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끊어버리셨으니 이 네 가지가 결단코 없었으니 그 말이에요. 무의 의자는 의도하는 바 아 나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본인이 뜻하는 거 의도함도 없고 무필 필은 기필이야 기필이란 말 알아요? 기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미리 기약하고 아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추측해서 해놓는 거 기필함도 없고 무고 고는 고집 부리는 거야 그것만 고집을 피워 다른 건 할 줄 몰라 절대로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고집함도 없고 무아 나 즉 나를 내세우지도 않더라 이거지 자기를 사적으로 사사로운 개인 그걸로 생각지도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절은 무지진자라 여기 끊을 절자는 무지진 없는 것이 다른 것 완벽하게 없는 거지 근데 무는 여기는 원래 이 무자가 뭐뭐 하지 말아라 쓰이는 금지사로 쓰이는 무자잖아 흔히 근데 이 무는 사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장무하니 시하라 그 이 없을 무자를 사기에는 여기 무의 무고 무필 쓸 때 이자를 안 쓰고 이자를 썼으니 시하라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옳다 이거죠 의는 여기 무의 할 때 의 의는 사의 사사로운 뜻 사사로운 의도 그리고 필은 기필야 기약할 기자에다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기약할 필자를 써요 필은 기필하는 것이고 고는 여기 고 고는 집체야라 잡을 집자 막힐 채자요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다른 데는 다 막히는 거지 집체야 아는 나자 아는 사기야라 사기야니 사사로운 자신을 말하니 사자 상위 종시야니 이 네 가지가 서로 시작과 끝이 되니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어 의하여 의도하는 데서 의에서 일어나 가지고 수어필하고 수필 기필하는 대로 흘러가고 이 숫자는 이루어진다 완수한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 수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는 장성이 새 불용이야 수라는 것은 장차 완성이 되려고 해서 그 형세가 그치는 것을 용납지 못하는 거야 그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게 뭐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또 유어 고하야 이 고집 그죠? 고집하는 데에 머물러서 성어 아야리 결국에는 나를 내세우고 자기 개인 이 작은 구석으로 들어가는 데에 마무리가 되니 완성이 되니 개의 필은 언제 나오나요? 의도하고 기필하는 거니까 상제 사전이요. 항상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있는 일이고 의필은 고안은 고집을 피우고 사사로의 그 견해를 갖고 사적으로 갖는 것은 상제 사후라 항상 일 뒤에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는 미리 아 그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추측하고 그리고 일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거를 자꾸 메어가지고 고집 피우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묶이게 되지 근데 성인은 뭐라고? 성인은 하늘 자체라고 하늘이 천둥번개 쳤다가 어제의 그 천둥번개가 남아서 또 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어 아하여
또 나를 내세우는 아의 아에 이르러서는 또 생의즉 또 의도함이 나오게 된즉 무욕이 견인하여 무욕 물건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망이 견인 당길 견자제 이렇게 잡아당긴다 인자도 당길 인자요 즉 무욕에 끌려가게 되어서 순환 불궁의리라 순환하여 순환적으로 해서 다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우리는 이걸 못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공부한다면 어떻게 쓸까요? 글을 자 절사러시니 그게 아니라 아, 욕, 무, 사자 하노니 이렇게 써야지 나는 이 네 가지를 없게 없애고자 하노니 그렇게 써야지 글을 나는 없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글을 그렇게 써야 되죠. 정자왈 차 무자는 정자 말씀에 이 여기에 쓰인 이 무자는 비 금지지 사라 금지를 하는 말이 아니라 응? 금지를 하는 말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이 절, 차, 사자 하시니 성인께서 이 네 가지를 끊으셨으니 완전히 끊으셨으니 하용 금지리요. 응? 무엇을 금지하는 데 쓰겠느냐. 무슨 금지하는 말 문구로 이 무자를 썼겠는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장자왈 사자의 유 이런즉 장자 말씀에 장자는 장횡거라는 분인데 그 정자와 어쩌면 삐까삐까하는 그런 송나라 때 대학자야 장제라는 분이야. 장자왈 사자의 사자가 뭐예요? 의, 필, 고, 아 이게 사자야. 네 가지에서 유 이런즉 그 한 가지라도 거기에 있게 되면 여 천지로 불상사라 천지와 더불어 서로 같지 않게 되더라야지. 요 말을 왜 했냐면 성인은 천지와 같은 덕을 지니시고 천지와 같은 채로 천지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성인이 아니다. 그 말이지. 양씨가 말하기를 비, 지, 조기, 지, 성인하고 여기 지자는 거성서 있지요. 이런 때는 지혜지자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까? 양씨가 말하기를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상시 자세히 보면서 묵식지면 묵식지라는 말은 저희 7장에 배웠잖아 묵이지지 묵지지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잠잠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머릿속에 가만히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족이 기차라 좋기 이것으로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공자님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법 중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 흔히 기필하는 데 있잖아. 의도하고 기필하는 데 있어. 특히 기필에 있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거기부터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라고. 근데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서운해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 둥둥 떠가는 구름처럼 왔다가 그냥 가듯이 인생도 그저 그냥 살며시 왔다가 이 자리를 내가 마냥 앉아있는가? 아니란 말이지. 잠시 빌려준 자리일 뿐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뭘려고 그렇게 의필 고화를 둬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이렇게 만났다 가는 거지. 쉽지 않은 공부요. 절대로 쉽지 않은 공부. 한번 읽어보지요. 그리기 너무 좋아. 자절사로 시니 무의무필 무고부하로 시담 절은 무지진자라 무는 사기에 작시하니 시야람 의는 사의야오 필은 깊 필야오 고는 집체야오 아는 사기야님 사자는 상위에 종시하니 기여의하야 수어필하고 유어고하야 이성어아야님 개의 필은 상제사전이요 고아는 상제사후니 지어아예 우생의즉 무료기에 견인하야 순환불공의란 정자왈차 무자는 비금지지사람 성인이 절차사자하니 하용금지리요 장자왈사자의 유이론즉 여천지로 불성사람 양시왈 비지족이 지성인하야 장시의 목지지면 부족이 기차람